다섯 알의 완두콩. 봄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꿀벌이 엉덩이를 옴찔옴찔하며 꽃에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완두콩 덩굴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완두콩 꽃두리 속에 다섯 개의 아기 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꽃두리도 초록빛, 새어드는 햇빛도 초록빛이어서 아기 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에 초록빛이구나. 완두콩 잎 위에 밤이슬이 내릴 무렵 다섯 개의 아기 콩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꽃두리는 아기 콩들을 더욱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기 콩들이 꾸는 꿈은 모두 초록빛 세상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 완두콩 밭을 비추기 시작하면 아기 콩들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꽃두리 속은 여전히 초록빛 세상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기 콩들은 초록빛 세상에서 도실도실 살이 쪄갔습니다. 아기 콩들은 자라나자 차차 말수가 늘었습니다. 아기 완두콩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하나?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어쩐지 몸이 단단해진 것 같아. 정말이야,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름이 되었습니다. 꽃두리 속에 햇살이 세게 비쳐들었습니다. 아기 콩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 완두콩이 되었습니다. 예, 덥다 저리 좀 가. 안 돼, 너야말로 저리 가. 얘들아,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워. 그때였습니다. 다섯 개의 완두콩은 꽃두리째 사람 손에 잡혀 줄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탁! 완두콩 꽃두리가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다섯 개의 완두콩이 마룻바닥에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완두콩들은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엉겁결에 눈을 감았다가 조심조심 떴습니다. 야, 대체 여기가 어디지? 생전 처음 보는 곳인데? 참으로 너른 세상이구나. 다른 박질 치자. 마룻바닥에 굴러다니는 완두콩을 한 어린아이가 집어들었습니다. 대포알로 쓰기에 꼭 알맞겠다. 아이는 장난감 대포 속에 완두콩을 넣어 창밖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내. 탕. 자, 나가신다. 잡을 때만 잡아봐라. 탕. 첫 번째 완두콩과 두 번째 완두콩이 소리치며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해님이 있는 데까지 간다. 거기가 우리 집이야. 세 번째 완두콩과 네 번째 완두콩이 으스대다가 그만 마루로 떨어졌습니다. 이놈들, 서두르지 마. 아이는 완두콩 두 알을 집어 탕탕 연달아 쏘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작고 여린 완두콩이었습니다. 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데라도 괜찮아. 탕! 마지막 완두콩도 날아갔습니다.
창문에서 지붕 위로, 지붕 위에서 하늘로 완두콩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래로 자꾸자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완두콩은 굴뚝과 굴뚝 사이를 빠져나가 낡고 작은 지붕 밑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완두콩은 어느 작은 집 창문 가까이에 있는 판자 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틈에는 부드러운 흙이 쌓여 있고 이끼도 끼어 있었습니다. 완두콩은 그 속에 몸을 묶고 잠을 잤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완두콩은 겨울에 떨면서 지냈습니다. 이 작은 집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작을 패는 힘든 일도 잘 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웃집 빨랫거리를 맡아다가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병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병을 고치느라 많은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병든 딸은 1년 전부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여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딸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소원이옵니다. 제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딸은 하루바삐 하늘나라에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졸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래도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하루하루 자꾸 여위어 갔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쳐든 어느 날, 딸은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풀이 바람에 흔들려요. 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건 완두싹이야. 어머니는 딸이 완두콩을 보기 쉽게 침대를 창문 가까이로 옮겨주고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녁 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동안 완두콩이 많이 자랐어요. 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그런 눈을 본 지가 얼마만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 이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구나. 무럭무럭 자라는 완두콩을 보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어머니는 완두콩에 물을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줄기가 부러지지 않게 대나무로 받쳐주었습니다. 딸은 침대에서 몸을 뻗치듯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완두 줄기가 대나무에 감겨올라 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바라볼 수 있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외쳤습니다. 엄마! 꽃이 피었어요! 새하얀 꽃이! 딸은 침대를 잡고 완두콩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예쁜 꽃잎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완두의 입과 줄기와 덩굴은 봄볕을 받아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딸과 완두콩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완두콩은 아마 하느님께서 심으신 모양이다. 너한테 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편 다른 네 알의 완두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실례. 자, 나가신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렇게 말한 첫 번째 완두콩과 두 번째 완두콩은 지붕 위에 떨어져 새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해님 있는 데까지 간다. 거기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한 세 번째 완두콩과 네 번째 완두콩은 시궁창에 떨어져 한 알은 물을 빨아먹고 너무 부풀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알은 시궁창에 물을 빨아먹고 어때? 살쪘지? 나는 살이 쪄서 완두콩 대장이 될 거야! 하고 지금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두콩은요? 그 완두콩은 병이 깨끗이 다 나은 딸이 길러주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완두콩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